병원 응급차 등록을 대신해주면서 세금을 떼먹은 응급차량 제조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대형 재난 현장에서 현장 진료실이 돼주는 특수응급차를 개조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데요. 경기도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지진이나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쓰이는 이른바 특수 응급차. 일반 탑차처럼 생겼는데 펼치면 간단한 수술까지 할수 있는 이동식 응급실입니다. 전국 35곳의 재난 거점 병원에만 있고 경기 지역엔 7곳의 대형 병원에서 출동합니다. 일반 화물차를 의료용으로 개조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을 반이나 낮게 신고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병원이 해야 할 차량 등록과 취득세 신고를 대신하면서 차값을 속여 세금을 떼먹은 겁니다. 원래 2억 원이 넘는 응급차를 7천만 원대로 둔갑시켜 신고 서류까지 조작했습니다. 허위 증명 서류로 취득가액을 속여서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응급차를 쓰는 7개 병원 중에 이런 수법에 엮인 곳은 무려 3곳. 적발된 업체는 지방세 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해당 병원엔 가산세를 포함한 약 530만 원의 취득세를 더 걷어들였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응급차량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한선지입니다.